사실은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 간 그 입장차를 그대로 보면 시간당 임금이 거의 차이가 3천여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해서 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6개 경영자 단체가 최저임금을 그렇다면 업종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건 어떻겠느냐. 일단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은 차등하자. 여기는 구태여 2020년까지 시간당 만 원이라는 로드맵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걸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프랑스, 네. 뉴질랜드, 호주에 의해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제반 경제 여건을 좀 감안해서 네. 이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그리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을 밑도는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폐업을 하든가 아니면 최저임금법을 이제 어기는 업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들 업종에 관해서는 어떤 이 구체적인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네.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이제 노동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의 어떤 효과가 반감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네.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더 이 해소하자라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과연 그 업종이 낙인 효과가 있어서 과연 누가 어떤 노동자가 3D 업종으로 일하러 가겠느냐. 라는 주장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세 이제 자영업으로 전략할 우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들 업종이 주로 이제 음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도소매 업종에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서 어려운 업종인데 네. 법적 이제 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뭐 7,500원을 제시하고 만 원 이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약간씩 접점을 좁혀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예 노동계 측에서는 만에 하나 이걸 거스르면 아예 회의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 다 죽으라는 얘기다 라고 네.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위원들의 입장, 이제 9명 노사정이 이제 함께 출범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이위원회에 네. 빠지게 되고 경영자는 경영자 측대로 노조는 노조 측대로 그럼 남아있는 9명의 공익위원들이 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더욱 더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해질 사안이 커졌습니다.